Last night, I congratulated Donald Trump and offered to work with him on behalf of our country. Thank you. Thank you. 하지만 전체 득표수에선 트럼프보다 20만 표 이상 더 얻은 것으로 드러나 독특한 미국 선거제도의 희생양이 됐다는 트럼프보다 20만 표 이상 더 얻은 것으로 드러나 미국 선거가 다른 나라와 가장 큰 차이를 가지는 게 바로 선거인단이라는 건데요. 유권자와 후보 사이에 그 중간자가 하나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38명의 선거인단을 50개 주와 워싱턴 DC 여기에다가 이제 배분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를 사람들이 이제 찍어요. 그런데 집계를 해보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1,001표,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0표를 받았어요.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55명을 가져가거든요. 그 55명을 한 표를 더 받은 조 바이든 후보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거를 전국 차원에서 집계를 해서 538명의 과반은 270명이잖아요. 270명의 선거인단을 먼저 획득한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 표가 사표가 됐지만 미국 전역에서 보면 민주당이 우세인 지역도 있고 공화당이 우세인 지역도 있으니까 서로 사표가 똔똔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미국 의회에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자라고 법안이 몇백 개가 지금까지 발의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미국에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했던 이 제도를 없애면 우리 당에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런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서 사실 개혁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굳이 선거인단 입장에서 그 후보한테 투표할 의무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뭐 속된 말로 배신을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네, 맞습니다. 사실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신 투표가 가끔 일어나긴 해요. 미국의 이제 32개 주와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배신 투표를 했을 때 벌금을 매긴다거나 이 사람을 바로 선거인단에서 빼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18개 주는 아무런 그 처벌 조항이 없어요. 배신을 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선거인단 투표는 주관식이거든요. 그래서 11월 3일에 이제 올해 투표를 하잖아요. 각 주별로 이제 누가 한 표라도 더 받았는지 이제 집계를 하죠. 그러면 선거인단이 이제 12월 14일에 각 주의 주도로 갑니다. 거기에서 각각 후보 이름을 써내는 거예요. 선거인단이 또 투표를 한 거를 공개하는 거는 내년 2021년 1월 6일날 의회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가 사실 마무리가 돼야 미국 대통령이 공식으로 이제 선출이 되는 거죠. 가끔 한국에서 뭐 미국 선거는 간접 선거다라는 설명을 제가 볼 때가 있는데, 미국은 직접 선거예요. 왜냐면 유권자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으니까. 우리가 경합주라고 하죠. 혹은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저희가 6개 주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펜실베니아, 여기 네, 그 다음에 오하이오, 바로 옆에 있는 오하이오, 르브론 제임스의 고향이죠. 그 다음에 미시건, GM 같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많은 곳, 그 다음에 위스콘신, 여기는 이제 뭐 밀워키라든지 이런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옥수수밭이 엄청 많은 아이오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로리다, 여기 이렇게. 지금 제가 스티커를 붙인 6개 주가 왜 중요하냐면, 2012년까지는 요 스티커가 있는 주들이 파란색이었는데 2016년에 빨간색으로 바뀐 거예요. 이 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주들이에요.
지난 2016년 선거에서 미국에서 한 1억 2천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에 사는 10만 명의 표가 그 지난번 선거를 결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많은 비판을 받은 게 사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 펀드레이징 행사를 덜 하고 미시건이나 위스콘신에 가서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을 만났어야 하는데 캠프 내에서 미시건을 이제 경합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에 이제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후보 보시면 정말 열심히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를 가고 있거든요. 2016년에 이제 패배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 전략을 짠 거죠. 우편 투표가 쉬울까요?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게 쉬울까요? 후자가 쉽겠죠. 아, 그럴까요? 아닌가요? 우편 투표를 하면 민주당에 유리한가, 공화당에 유리한가? 결론은 Thank you.